지금 새로 받아본 탱고 프로토타입 글라이더입니다. 오늘 저기 다시 언박싱 하면서 처음으로 다시 프로토타입 글라이더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한번 볼까요? 새 컬러로 받아왔고요. 라이저 시스템도 좀 많이 바꿨어요. 라이저 시스템도 바꿨고 원단도 이번에 좀 바꿔봤고 이거 마우스 빔 형태도 저희가 스마트 노브즈 시스템 또 그런 형태를 조금 바꿔갖고 이번에 새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성능 향상이라든지 안전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체크할 예정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 탱고는 ENC 타겟 글라이더로서 지금 한 AR 6.3 정도의 63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NC 정도를 타겟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번 이제 매뉴버를 해본 결과 특별한 뭐 ENC를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되고 이 탱고에 또한 스마트 노우즈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스마트 노우즈 시스템은 이제 이 마우스 글라이더의 인테크에 이 특별한 이제 바람 마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갔던 공기가 다시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글라이더의 내부의 공기를 최대한 가둬둬서 글라이더의 어떤 실속 포인트라든지 글라이더의 접힘 저항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저희 이제 탱고뿐만 아니라 앞서 인증 완료된 펑키, 그 다음에 오페라, 그 다음에 포인트 이 세 가지에 일단 적용되어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출시할 모든 제품군에 동일하게 적용돼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글라이더 요 시스템 자체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성능이 저희가 너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모든 글라이더에 적용하고 있고 글라이더의 스톨 포인트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속도 제어라든지 안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